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가 아니라 우리 대표가 달라졌어요. 이런 말이 한국당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달라진 황교안 대표의 모습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막은 놈이 불법 아닙니까? 국민의 권리를 막은 자가 불법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바로 적반하장! 네. 위원님, 네. 보면은 굉장히 뭐 격앙돼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저랬던 겁니까? 달라진 겁니까? 단식 이후에 이제 조금 그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아마 그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그 여당과 저기 굉장히 극렬한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기본적인 건 있지만, 아, 둘째는 이제 황교안 대표 본인의 이미지가 어떤 그 착한 모범생, 예를 들어서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경기고등학교 때뭐 학생회장도 하신 모양인데, 공안검사, 올바른 이미지, 미스터 뭐 국가보안법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보다는 좀 정치인답게 좀, 그러니까 투쟁, 그다음에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고 싶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이 아니라 당 자체가 한국당은 너무 웰빙 정당 아닌가? 여당과 좀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야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해온 그 장외, 이른바 장외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쟁하는 정당의 모습을 확보했다고 보고, 그걸 좀더 강하게 그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떤 약간 정치적 고려도 있긴 한것 같아요. 이전에 그 있었던 그저 모범생 이미지 때는 그다지 그렇게 황교안 대표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주목하는 기사나 여론에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식 이후에 머리를 깎고, 고전에 물론 삭발했습니다만, 수염을 기르고, 복장도 저렇게 그 양복을 벗어 던지고, 점퍼와 운동화 차림을 하고,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여론의 관심을 끄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그거는 뭐 한동안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긴 하죠.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아, 그럼 이 뭐지 하는 약간 본질적인 문제. 아, 그러면 그 정치인 황교안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가? 한국당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건가? 그럼 이 상황대로 그대로 갈 건가? 선거를 앞두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특히 현재 있는 사람들 그대로 가는지, 새 인물은 들어오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는 돼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황교안 대표 스스로는 바뀐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나이가 얼마쯤 됐을 걸로 보입니까? 40대로 생각하면 50대라고 생각하면 머리도 깎고 수염도 기르고 뭐 이러니까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수염을 얼마 전 단식하면서부터 여러분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안 깎았는데 안 깎는 게 좋게 들리게 되었네요. 평론가님, 뭐 네. 보니까 황교안 대표 스스로는 좀 만족하는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야인차림, 뭐 황교안 대표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전에 뭐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도 네. 뭐 약간 뭐 본인이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뭐그 어디입니까? 네팔 당대표 끝나고 이제 네팔로 떠나서 등산을 할 떠나면서 때 등산 수염을 이렇게 그 모습으로 했었고 손학규 대표도 그 토굴에 들어가셔서 농사 이렇게 짓고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영화를 보면 벌목공들이 왜그 트럭 큰거 타고 청바지 진에다가 체크무늬 셔츠 체크무늬 바지에 남방에 남방 입고 있고 네. 그거를 떠올리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럼버 그 럼버잭 세큐리, 네네네 럼버잭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나무꾼이란 뜻이죠? 네네 벌목공, 나무꾼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걸로 효과를 본다고 해서 본업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업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어떤 아까 거리 정치가 주는 그 환호와 거기에서 우리가 기를 받는다고도 하는데 그런 거는 향정신성 이벤트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 예?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는 뭡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공당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치를 제시하고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거에 저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취해가지고 그현 정권에 대해서 공격만을 앞세우고 이래서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현 정권은요, 제가 좀 아픈 부분이지만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중도층은 실망을 좀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 안을 그릇이 돼야지
물이 되려고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어디다 쏟습니까? 바닥에 쏟아가지고 그게, 예? 뭐, 그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릇에 담아야 물이 되는 거지. 네. 그릇의 역할,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되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인 지지자들이,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국회 난입을 해서 이제 집회를 한 이후에 한국당 의원들이 유인태 사무총장을 찾아갔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는 건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버가 자유한국당의 그런 행사를 취재하러 오겠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경로로도 언론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재는 취재증을 받아야 취재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언론 자유가 보장이 돼야 저희가 21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양측 네, 강효상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네요. 언론 자유가 보장이 돼야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이 유튜브가 홀대받는 한국당 입장을 외부로 전한 어떤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기성 언론,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보수 언론이라는 언론 있잖아요. 거기서 한국당 홀대하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에 홀대받는다는 저는 무슨 기준인지가 좀, 물론 뭐 한국당 기준으로 봤을 때 친정부 언론도 있고 진보 언론 있고 보수 언론도 있을 거예요. 언론사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해 다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정부에 좀 반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서 한국당 홀대합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저는 한국당의 유튜브를 유튜버들,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 소위 말해서 한국당 입장만 계속 이 강한 입장만 전달하는 이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가치를 왜 이렇게 높게 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황교안 대표가 여러 워딩이 이제 아침 조간신문 통해 보도되는데 걔가 가장 깜짝 놀랐던 워딩은 뭐냐면 얼마 전에 비공개 요청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걸 의원도 불러놓고 보수 유튜버들 저렇게 열심히 싸워줬는데 당신들은 뭐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수 유튜버들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네. 누구를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종의 확증 편향에 빠져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확증 편향.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보수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진보는 좀 팟캐스트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진보 팟캐스트나 보수 유튜버나 이것들이 이제 기성 언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정치가 퇴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우리 공중파 이제 종편이나 지상파 토론 프로 같은 거 나가면 반대되는 입장을 듣잖아요. 근데 진보 팟캐스트나 보수 유튜버에 출연하면 그걸 못 들어요. 예를 들면 다 진행자도 아이템도 출연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다 자기 편이잖아요.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다. 댓글도 거죠. 다 자기 네. 편이잖아요. 보수 유튜버 진보 팟캐스트 똑같습니다. 이건 장외 집회 나가면 어떻게 되죠? 막 이것만 있지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뭔가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좀 들어야 생각의 균형도 잡고 중도층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중도층 표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할 텐데. 아침에는 대낮에는 저 장외 집회 나와가지고 열렬 지지자들만 봅니다. 밤에 장외 집회 끝나면 유튜브 보면 또 나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입장이 맞다는 확증 편향이 생기면서 굳어지는 거죠 이게. 그럼 총선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층 결집은 좋으나 딱 거기까지다. 예를 들면 당 지지도가 25%다. 딱 거기까지다. 당 지지도가 30%다. 딱 거기까지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그걸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니 총선 날 저 출구조사 결과 나오면 왜 그러지? 내가 이제까지 이 선거 해왔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라는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뭔가 입장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그 보수 유튜버 장애 집회 여기에 갇혀서 빠져나올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처럼 어쩌려고 그러시는지. 네. 이처럼 한국당 보수 유튜버들 챙기기에 나섰지만 기성 언론에 대해선 불씨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삼진 아웃제 위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박성중 위원이 그 행정고시 출신이고 서울시에서 공무관까지 했었거든요. 네.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저는 얘기를 한 게 굉장히 그 실망스러워요.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권력 아닙니까?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건 당연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청경득 행정관이
피하구분이라는 얘기를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편은 감싸주고 상대 편은 그 가혹하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피하구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두 개는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언론 지형과 관련된 건데 아, 우리나라에는 그 정부가 인사 등 경영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사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아, 방송, KBS, MBC를 포함해서 방송, 통신, 아, 신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관변에 있는 그 언론들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 지형이 조금 그 한국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 이 어떤 권력의 네트워크인데 한국당이 보기에는 그 지금 아, 민주당 정권은 정의당, 민노총, 전교조, 민변, 참여연대 아,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저 한국당은 이제 권력의 네트워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보수 유튜버를 그 권력의 네트워크로 생각할 수 있는 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이렇게 피하 구분해서 아, 저 응원해주는 언론은 잘해주고 비판하는 언론들은 뭐 삼비나 어째서 멀리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그 잘못된 겁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황교안 대표 주변에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사장 출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부장 출신도 있고 편집장 출신도 있고 그럼 언론을 잘 알만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그 대응이 나오는지 굉장히 좀 답답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속보가 하나 떴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언론 3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건 철회한다고 지금 속보가 떴네. 네. 저희가 먼저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평론가님.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텐데 이 공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공천을 네. 이제 맡아서 네. 할 텐데 지금 나오는 인사들 보니까 뭐 네. 김종인 전 의원, 네. 뭐 김문수 전 지사, 네.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관 이렇게 뭐 얘기도 나오는데 네. 어떤 인사가 나오면 좀 법 여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네. 가는구나 하면서 좀 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선거는 국민들의 총의를 담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시대 정신이 담길 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제일 가장 잘 반영하는 인사가 공천위원장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각광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막 좌우가 분열돼 있고 두 쪽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인기 있는 후보들이 누굽니까? 이낙연, 황교안. 황교안 대표도 좀 안정적일 때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안정, 안정감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정. 뭐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시대적인 키워드가. 그리고 자기 희생과 자기 반성을 근간으로 하는 변화. 뭐 이 정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담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공천위원장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 되겠죠. 네. 네, 황교안 대표의 추사 이미지가 뭐 득인지 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제성만큼은 잡은 듯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3진 아웃제는 아마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